아모스 1장.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으며 지진이 있기 2년 전입니다.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크게 소리치고 예루살렘에서 그 음성을 바라시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메섹이 지은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제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서 베나닷의 성체들을 불살르겠다. 내가 다메섹 성문 빗장을 부수고 아웬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을 없애고 벳 에덴에서 규를 잡고 있는 왕을 없애겠다. 아람 사람은 사로잡혀 길로 끌려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을 끌어다가 모두 에돔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내가 가사의 성에 불을 보내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내가 또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고 있는 왕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또 손을 돌려 에그론을 쳐 블레셋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어기고 사로잡은 사람을 모두 에돔에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한 가닥 동정심도 없이 칼을 가지고 자기 형제를 뒤쫓으며 그들이 항상 맹렬하게 화를 내며 끝없이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 보스라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암몬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놓아서 전쟁하는 날, 함성과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는 날에 폭풍 가운데서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암몬의 왕은 자기 관리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 그리옷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함성과 요란스러운 나팔 소리 가운데 모압은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을 없애고 왕의 모든 관리들을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신을 쫓아 헤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 예루살렘의 성체들을 불사르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일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욕보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 행음하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나무처럼 튼튼한 아모리 사람이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멸망시켰으니 내가 위에 맺힌 열매로부터 아래에 있는 뿌리까지 진멸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으며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내가 너희 자손들 가운데서 예언자를 세웠으며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을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렇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짓누르듯 내가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달려서 도망가는 사람도 피할 수 없고 힘센 사람들도 힘을 쓰지 못하며 농사들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활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서 있지 못하고 발 빠른 사람들도 피하지 못하며 말 탄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용사 가운데 굳산 용사라도 벌거벗은 채로 도망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 3장. 이스라엘을 고발할 증인들을 소집하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 세상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너희만 안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로 인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둘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사자가 포획한 먹이가 없는데 숲속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겠는가?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먹이가 없는데 굴 속에서 으르렁대겠는가? 올무를 놓지 않았는데 새가 올무에 걸리겠는가?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땅에서 위로 튀어올라 다치겠는가? 성에서 나팔 소리로 경고를 울리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성읍에 재앙이 내려질 수 있겠는가? 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결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아스돗 성체들과 이집트 땅의 성체들에 선포하라. 너희들은 사마리아 산 위에 모여서 그 성 안에 있는 큰 혼란과 그 성 안에 있는 학대를 보라. 그들은 자기 성에서 폭력을 행하며 강탈을 일삼는 사람들로서 옳은 일을 행할 줄 모른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이 사면을 에워싸서 내 힘을 약하게 하며 너희 성체들은 약탈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자기 양의 다리뼈 두 개와 귀 한 조각을 겨우 건져낸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도 침대 모서리나 긴 의자의 다리가 겨우 남는 것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들으라. 그리고 야곱의 집에 대고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며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내가 겨울 궁궐과 여름 궁궐을 허물 것이다. 그러면 상하로 꾸며진 집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져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 4장.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어려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들아, 남편에게 마실 것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 조르는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셨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에 꿰어
끌고 가며 너희의 남은 사람마저 낚싯바늘에 걸어 끌고 갈 그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무너진 성벽을 지나 각각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으라. 너희가 아침마다 너희의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너희의 십일조를 드리라. 누룩 넣은 빵을 태워서 감사제물을 드리고 자원제물을 드리며 큰 소리로 자랑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들에서 너희의 이빨을 쉬게 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다른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한쪽 땅은 비를 내렸지만 한쪽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버렸다. 두세 성읍 사람이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다녀도 물을 실컷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밀에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이 크게 들게 해 너희를 쳤으며 병충해로 과수원과 포도원을 망치고 메뚜기로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를 다 먹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다. 너희 말을 빼앗고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다. 너희 진영에는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무너뜨렸다.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담한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여 알리시고 새벽빛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아모스 5장. 슬픈 노래와 회개의 촉구.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에 관해 지은 슬픈 노래를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땅에 버려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반드시 길갈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무너져 쓸모없을 것이다.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난 것처럼 요셉의 집을 집어삼킬 것이다. 베델에는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의를 쓰디쓴 쑥처럼 뒤틀어버리고 의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사람들아, 황소자리와 오리온자리를 만드시고 죽음의 그림자인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둡게 해 깜깜한 밤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을 불러서 땅에 쏟으시는 분을 찾으라.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그분은 힘센 사람을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산성을 멸망시키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성문에 재판하는 곳에서 정직하게 판결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밀의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였으므로
너희가 돌을 다듬어 멋지게 집을 짓더라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포도밭을 아름답게 가꾸어도 그곳에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허물이 많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나는 알고 있다. 너희가 의인을 억누르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 재판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말한 것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며 함께 하실 것이다.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라. 성문 재판 자리에서 정의를 세우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모르겠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광장에서 큰 소리로 울 것이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슬퍼하는 소리가 나고 농부들을 불러다 울게 하고 울음꾼을 불러서 큰 소리로 울게 할 것이다. 모든 포도밭에도 울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나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날 화 있으리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아,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일 것이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고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며 캄캄해 밝음이 없는 어둠일 뿐이다. 나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찐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겨눈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 왕 식군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 별 모양으로 만든 너희 신을 너희가 짊어지고 다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너머로 사로잡혀가게 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모스 6장. 교만한 자에게 화가 있도다. 화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뛰어나고 유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쫓는구나. 너희가 갈례로 건너가고 거기서 큰 성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이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 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더 나으냐? 그 땅이 너희 땅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앙의 날이 멀다 하면서 그날에 생각하기를 싫어하며 폭력의 자리로 가까이 간다. 상아로 만든 침대에 누워 자고 침대에서 게으르게 기지개를 켜며 양떼 가운데 어린 양이나 외양간에서 송아지들을 잡아먹는구나. 비파 소리에 맞춰 헛된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을 위해 다윗처럼 악기를 만드는구나.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좋은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맨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흥청거리는 잔치가 끝나므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혐오하시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서 맹세하셨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야곱의 궁궐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그 성읍과 성읍에 가득히 있는 모든 것을 적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때 한 집에 열 사람이 남아 있어도 그들은 다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화장하려고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 뼈들을 집 밖으로 내가다가 집 깊은 구석에 숨어있던 사람에게 아직 너와 함께한 사람이 더 있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대답하면 그는 조용히 하여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셨으니 큰 집을 쳐서 조각조각 갈라지게 하고 작은 집을 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말들이 어떻게 바위 위를 달리며 소가 어떻게 쟁기로 바위를 갈겠는가?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처럼 쓴 도구로 만들었고 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막 바꾸었다. 너희는 로드발이 점령됐다고 기뻐하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르나임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워 너희를 칠 것이다. 그들이 하맛 입구에서부터 아라바 골짜기까지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 7장 메뚜기 불 다림줄.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보라, 왕에게 바칠 몫의 풀을 벤 후 봄풀의 싹이 다시 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 준비를 하고 계셨다.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모두 다 갉아 먹어버렸다. 내가 주께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주 여호와께서 불로 심판하기를 명령하셨다. 불이 바다 깊숙한 곳까지 마르게 삼키고 땅까지 살라버려 황폐하게 했다. 그때 내가 말씀드렸다. 주 여호와여, 멈춰 주십시오. 야곱이 아직 어리고 약하니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또 주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수직으로 쌓은 담 옆에서 담이 반듯한지 살피면서 계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세워서 그들을 살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삭의 산당들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돼 무너질 것이다. 내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칠 것이다. 아모스와 아마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렸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모스가 왕을 배반해 반란을 계획했습니다. 이 나라가 아모스가 말한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분명코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또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했다. 예언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쳐라. 유다에 가서 거기서 예언하며 벌어먹어라. 더 이상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여로보암 왕의 성소이며 왕의 궁궐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다만 목자이며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다. 양떼를 기르고 있는 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여라. 그러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내게 말했다.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경고하는 말을 하지 마라.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가 성 안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과 딸들이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내 땅은 줄자로 재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고 너는 사로잡혀 가서 낯선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명 고창이 땅에서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아모스 8장. 여름과일 한 광주리. 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잘 익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잘 익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의 왕궁의 즐거운 노래가 울부짖음으로 바뀔 것이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말없이 곳곳에 내다버릴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초하는 날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끝나 우리가 밀을 팔 수 있을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부풀리며 저울을 속이고 은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발 한 켤레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사며 밀 찌꺼기까지 팔아먹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일로 어찌 땅이 떨고 또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지라겠는가? 온 땅이 나일강처럼 넘치고 이집트의 강처럼 솟구쳤다. 가라앉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밝은 낮에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절기들을 슬픈 울음이 되게 하고 너희 모든 노래를 죽은 사람을 위한 노래가 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허리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모든 사람의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때를 외아들이 죽어 슬피 우는 것처럼 만들어 그 끝을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곧 올 것이다. 내가 땅을 심하게 줄이게 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닐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이리저리 급히 돌아다니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목마름 때문에 힘을 잃을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해 말하기를 단의 신이 살아있는 한이라고 하거나 부엘세바의 신이 살아있는 한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 9장. 멸망당할 이스라엘. 나는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기둥머리를 쳐서 기둥이 백성들의 머리 위에 무너지게 하라.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칼로 죽일 것이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더라도 내 손이 무덤에서 그들을 붙잡아 올 것이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하늘에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찾아 붙잡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피해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내가 거기서 뱀에게 명령해 그들을 물게 할 것이다. 그들이 적의 포로가 돼 사로잡혀 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칼에게 명령해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이 아니라 벌을 내리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땅을 만지시니 땅이 녹아내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슬피 운다. 온 땅이 나일강이 넘치는 것처럼 일어서며
이집트의 강이 낮아지는 것처럼 가라앉는 것이다. 가라앉는다. 하늘에 그분의 집을 지으시고 땅에 창공의 기초를 세우셨다. 그분은 바닷물을 불러들여 땅에 쏟아 부으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의 이렇게 하시는 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같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고 또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나오게 하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나오게 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죄를 범한 나라를 지켜보며 그 나라를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명령했다. 곡식을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채찍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하듯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걸러낼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우리에게 재난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죄를 짓는 사람들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이 에돔의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것이다.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언덕은 포도주로 넘쳐 흐를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고 그들은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살 것이다.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 뿌리는 뿌리째 뽑히지 않을 것이다.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